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8일 월요일. 아, 첫째 날인데요. 한 주를 시작한 첫째 날인데 지수가 너무 낙폭이 큽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자면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16% 하락, 코스닥은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대로 폭락한 하루였다. 그러나 닥터K가 저번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내수주와 최근에 바이오주가 주도주다. 자, 그 분석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낙폭 그렇게 심한데 셀트리온 제약은 플러스권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뭐 코스닥이 3%대 낙폭이 있으니까 자 밀렸습니다만 바이오주 충분히 셀트리온 관련 주식들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자, 닥터K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해냈고 이제 타이밍 나왔고 전일 타이밍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러이러한 추세로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앞전 방송들을 보시면 됩니다. 31만원과 32만원은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지없이 추세선 상단에 가니까 밀리죠. 그래서 오늘 청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청산 못하셨다고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시장에 비해서 자 여기 고점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면 선제적으로 차익실현 할 필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분 봉인데 제가 포인트 드렸거든요. 여기 깨면 차익실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30만원대 지켜야 된다고 표시도 해드렸는데 30만원대 다행히 지키네요. 이만큼 셀트리온 좀 강합니다. 자 앞으로 밀리게 되면 28만원 초반 정도 오면 강력하게 매수해도 된다. 자 20 지금 말고요 28만원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입니다. 그 이유는 27만원과 28만원 강한 저항대 돌파로 확인했다. 자 이렇게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돌파 이후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차익 실현 못했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용인할 만한 정도의 선에까지는 반등시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30만원을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하십시오.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자 밀리는 거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28만원 초반 정도 오면 다시 매수하는 것 그렇게 하셔라. 치고받고 하셔라. 길게 갖고 하는 자리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데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네요. 자 기관은 매수 잡히고 있고요. 셀트리온 상당히 강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지금 4일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퐁당퐁당까지 따지면 거의 10그레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다. 상당히 시장이 지금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셀트리온 헬스도 잠깐 쉬어가는 모습 자 여기 11만원 12만원 사이 저항대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추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11만원대도 저항대 자 여기도 저항대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11만원 깨게 되면 60일선 깨게 되면 30분 봉상에서 자 차익 실현 내지는 좀 눌림목 줄 거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눌림목 주는 자 10만원 정도 초반 정도까지 눌림목 주는 거 기다리자. 자 추세선 지지된 권역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현재 상황 보면 외국계 매수 잡힙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셀트리온 삼행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쁘지 않다. 시장이 흔들림에 비해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셀트리온 제약은 초반에 상승폭 제법 2% 가까이 93,000원까지 갔었는데 대밀려 버렸습니다. 자 여기 이런 부위 자 매도 시그널이겠죠. 자 들고 가다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여기 깨면 자 차익 실현해 가지고 짧게 던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제약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깨지는 거 보고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모양은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3% 빠지는 그 상황을 봤었다면, 자, 적당한 차익 실현하고 나왔었어야 되죠. 자, 여기 이런 인근에서 사고팔고 가능하다 했으니까 오늘 충분히 수익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접근하지 말자 했는데 모양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계속. 자, HLB. 자, 61선에서 간드랑간드랑하고 있는데 4%대 큰 하락. 자, 여기 깨지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죠? 내일이라도 깨지면 9만 원대까지 빠진다. 그 전략 변함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접근 금지입니다. 자, 신라젠도 반등 시도 나오다 다시 밀리고. 자, 여기 위에 보다 최고 약세다 말씀드렸습니다. 네이처셀은 접근 금지. 역시 접근 금지입니다.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자, 시장 안 좋아지면 여기 14,000원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반등 시도 나오면서 많이 손실폭 있던 분들, 이제 플러스권 인근까지 오신 분도 계시다. 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닥터K 방송 참고를 해서 뭐 짧게 짧게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양봉 서는 거 확인하고, 자, 시장이 양봉 선다는 것은, 자, 여기서 밀리더라도, 아마 오늘 미국이 또 밀릴 것 같은데, 밀리더라도 양봉을 세우고 반등 시도 나오는 거 보고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하게 할 타이밍 아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깨지는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했었어야 됩니다. 자, 하루하루가 지수가 다른 겁니다. 하루하루 분석이 달라져야 되고,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수정을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접근 금지. 지금 너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추세 훼손되는 거 보이면 비중들 좀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던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무역전쟁 영향도 있고요. 제가 저번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환율 잘 보자 그랬습니다. 환율 올라가죠. 환율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